안녕하세요. 팀에스 2024 전시회의 코엑스 현장입니다. 스테이바이오 솔루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부스 6개를 진행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MDR 인증, MDR 510K 승인, 의료기기 임상시험 CRO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2024 팀에스 전시회 현장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바이오 솔루션에서는 2020년부터 팀에스에서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바이오 솔루션 부스에 오시면 의료기기 메디컬 디바이스의 FDA 510K 승인, MDR 인증, 그리고 임상시험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바이오 솔루션에서는 이번 팀에스 전시회에서 100여 명의 의료기기 기업들, 메디컬 디바이스 회사들이 참석해서 MDR 인증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상장사 기업들의 MDR 인증과 FDA 510K 진행 임상시험을 맡고 있고요. 이 의료기기의 승인을 위해서 스테이바이오 솔루션에서 이번 팀에스에서 여러 FDA 컨설팅, MDR 인허가 진행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이 조인트 스템 재신청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바라시는 내용대로 기업에서 재신청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기한 시험군과 대조군의 유의성 차이에 대한 차이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데이터셋을 정립해서 재신청을 통해서 반드시 허가를 취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 공언한 올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주십시오.